14번 들어가기 전에 어휘를 먼저 한번 챙기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큐펑처. 아큐펑처. 이거거든요. 아큐펑처에서 아큐펑처 리스트 이렇게 확장이 돼요. 아큐펑처 뭐냐? 이건 침술이고 그 아큐펑처 리스트는 침술 가가 돼요. 아큐펑처, 아큐펑처 리스트. 자, 그리고 리펄. 리펄 뜻이 뭐죠? 이거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보통 지칭이라는 뜻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레퍼럴이라는 단어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나 추천이라는 단어가 돼요.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요 단어가 사용이 돼서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큐펑처 리스트 그리고 레퍼럴. 오케이? 아큐펑처 리스트, 레퍼럴, 소개, 추천 이런 단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Number 14. How was your appointment with my acupuncturist? Great. I'm seeing him again next week. Isn't he just the best? A. Yeah, you won't regret it. B. Definitely. Thanks for the referral. C. He should improve within a week. D. Well, I won't be going back.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전반부 놓쳤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appointment with acupuncture 어땠냐? 그랬더니, 이거 되게 남자가 좋았다라고 해서 지금 나 next week도 갈 거다 great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랬더니 best이지 않냐라고 좀 적은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ABCD A는 뭐 한다? 후회하지 않을 거다. B번은 고맙다. Thanks 해놓고서 지금 이게 레퍼럴 아까 그 소개해줘서 고맙다. C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죠? 이 사람이 희가 금방 임프루브 할 거야. 그 D번 같은 경우에는 먼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다시 안갈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니까 Number 14. How was your appointment with my acupuncturist? 자, How was your appointment? Appointment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어땠어? My acupuncturist. With my acupuncturist. 내 침술사랑 appointment. 약속 어땠어? Great. I'm seeing him again next week. I'm seeing him again next week. 다음 주에 뭐 한다? 다시 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 great니까 이 침술사한테 뭐한 거예요? 만족한 거죠? Isn't he just the best? 자, isn't it just the best? 최고 아니야? 그랬더니 A. Yeah, you won't regret it. Yeah, you won't regret. 자, 일단 이 A 파트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베스트이지 않냐? 그랬더니 너가 뭐예요? 너가 후회 안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B번. B. Definitely. Thanks for the referral. 예, definitely. 당근이지. 이런 거죠. Definitely. 당근이지. 뭐 한다? 레퍼럴 해줘서 소개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요 레퍼럴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몰랐다면 조금 이건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리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퍼. 지칭. 못 들어보셨어요? 영어 문제에서 리퍼라는 단어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거다라는 거 챙기면 좋겠고 그다음에 C. He should improve within a week. 자, he should improve within a week. 갑자기 희가 나왔습니다. 아닌 것 같죠? 갑자기 희가 나왔고, 그 다음에 D는 D.
Well, I won't be going back. While I won't be going back. 자, 어떻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Great라고 했죠.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매치가 되지 않는 답이 되겠네요. D는.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틀린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틀렸을까? 그 어디 부분에서 내가 놓쳤을까?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청해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빨라서 틀렸다는 그런 반응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 왜냐면 이 정도 속도가 거의 표준화돼서 딱 이 속도로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텍스는. 그러니까 얘가 표준 속도니까 속도보다는 뭐 그 내용 파악 이런 거 그 몇 문장 안 되는 사이 내용 파악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더 어려울 수는 있겠죠. 예, 틀린 이유를 어쨌든 잘 작성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